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653건, 1,004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출액 총 규모인 449억 원과 비교하면 2.2배에 이르는 수치이고 현재 3분기 대출 물량은 7월 10일부터 20일에 모두 소진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 개발을 통해 거둔 공공기여금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됩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한 6만 호의 대부분을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데 이어서 이제는 추가로 소득 요건까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 집을 마련하자니 대출이 막혀 있고요. 이 특공에 도전하자니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지금 30대를 중심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사전 청약 지역의 물량과 전략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아래 번호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0번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UNSW 중에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아마 가장 원하시는 게 똘똘한 한 채를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걸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이슈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뭐 똘똘한 한 채 그러면 뭐 당장 이제 떠오르는 곳이 뭐 당연히 이제 뭐 강남 쪽일 텐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7월, 8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장 지금 이제 비싸게 거래된 게 지금 도곡동 그렇죠. 도곡동에 있는 지금 타워 팰리스가 그 전용 한 235제곱미터가 54억 2,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집 한 채가 54억인데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강북 쪽에 한남더힐이라는 것도 뭐 비슷한 뭐 그런 건데 요게 이제 235제곱미터인데 비슷한 평형대 이게 53억에 거래가 돼서 지금 7, 8월에 강남과 강북의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똘똘한 한 채들은 뭐 어떤 일이 와도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대형 쪽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최근에 평균 매매가가 그렇죠. 20억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용으로 따졌을 때 한 13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0평대 넘어가는 걸 우리가 중대형 평형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평균이 지금 이제 20억 이제 넘어가면서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신고가들을 쓰고 있어서 그냥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 결국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강남의 이제 중대형 아파트들 뭐 대단합니다. 지금 줄줄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반포 쪽에 지금 전용 179제곱미터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뭐 정말 2014년에 분양할 때 33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거의 13억에 분양했던 게 그렇죠. 31억을 넘어서면서 13, 31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뭐
작년에 이제 34억을 넘어가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금 뭐 거의 35억 7천까지 가면서 또 신고가를 써서 이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금 중대형 쪽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용 179제곱미터가 최근에 55억에 또 거래가 되면서 정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직전 최고가가요. 48억이니까 야, 정말 이 똘똘한 한 채들은 뭐 직전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뭐 1, 2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48억이었던 게 한꺼번에 지금 55억이 된 거니까 그냥 7억이 더 올라간 거죠. 야, 뭐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 똘똘한 한 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뭐 압구정 최근에 또 뜨겁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건축 쪽까지 또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조금 속도들이 지금 나면서 압구정도 지금 좀 뜨거운데요. 지금 압구정에 있는 지금 이게 현대 1차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압구정 현대 1차 전용 196제곱미터가 최근에 51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직전 최고가를 찾아봤더니 47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직전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뭐 1, 2억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것도 4억 7,500이라는 거의 5억 가까이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뭐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신천동 그렇죠. 이제 여기가 지금 서초고 이제 압구정이 이제 강남이라 그러면 이제 신천동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잠실 그러니까 이제 송파 쪽이 되겠는데 최근에 뭐 그 잠실동 같은 경우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서 또 신천동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풍선 효과 같은 것도 살짝 있었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용 145제곱미터가 최근에 25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직전 최고가가 19억 그러니까 20억 이하였던 게 지금 갑자기 그렇죠. 거의 5억 5천 정도가 한꺼번에 직전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 중대형 아파트들이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한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억 5억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런 가격 상승 랠리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중대형 평형대들만 그러면 아 역시 그냥 현금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또 최근에는 강남 쪽에 있는 정말 초소형 아파트 우리가 보통 원룸형 아파트다 아니면 원베드룸 우리가 보통 1.5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이런 원룸형 아파트들이 또 줄줄이 또 신고가를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또 뭐 1인 가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도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인 고소득자들이 지금 최근에 통계청 발표를 보면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30%를 처음으로 넘어섰죠. 그래서 60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지금 뭐 행정안전부 쪽 뭐 발표를 보자면 거의 한 35%까지 또 되다 보니까 어쨌든 1, 2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2인 가구까지 따진다면 거의 60%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소형 쪽이 또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동에 있는 이제 전용 39제곱미터 지금 우리가 보통 원룸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이름이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자,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그게 12억 4,500에 거래됐다는 게 불과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이게 그 금액에서 더 올라가서 지금 1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지금 강남 직장인들 중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1년에 뭐 아끼고 살아서 1년에 한 2천만 원씩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10년을 모으게 되면 그렇죠. 뭐 한 2억을 모으는 거잖아요. 10년 정도 모으면. 자, 그러면 강남에 있는 원룸 이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무려 연봉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6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6,20이에요. 근데 60년을 모아가도 8천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64년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서른 살부터 모았다고 하면 거의 한 94세가 돼야 강남에 원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게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초소형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잠실동 같은 경우도 전용 27제곱미터 이 아파트가 리센츠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이게 11억 5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그 직전에 보면 8억 6,500까지.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만 해도 8억대에 있었던 게 지금 11억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최근에 송파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신천동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렇죠. 그 파크리오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 여기도 초성 평형대가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이제 9억 5천에 거래가 돼서 이것도 올 초만 하더라도 한 8억 8천 정도 했던 것들이 줄줄이 뭐 9억, 11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중대형뿐만 아니라 초소형까지도 똘똘한 한 채들은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 랠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강남에 있는 입주권인데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들도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새 아파트들이 더 인기가 많은데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새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의 입주권이죠. 바로 그 입주권이 아무나 지금은 전매가 가능하지 않죠. 10년을 보유하셨거나 10년 보유를 하면서도 5년을 거주했던 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귀하죠. 강남의 새 아파트도 지금 뭐 귀한 데다가 더더구나 입주권, 지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더 귀하다 보니까 뭐 갈수록 좀 귀하신 몸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입주권이 최근에, 야, 정말 입주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들이 받았던 그 분양가보다 무려 19억이 올라가서, 그렇죠. 2,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억이 올라가서 이게 실화냐, 레알이냐,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믿을 수 없는 이런 금액들이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포동에 있는 전용 102제곱미터 개포 시형을 재건축함, 그렇죠. 바로 이 아파트가 그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입주권이 최근에 3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12억 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12억에 네, 그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31억이 됐으니까 입주권 프리미엄만 19억이 된 거죠. 자, 일반 분양가로 보더라도 요때 그 일반 분양 지금 2, 3년 전에 분양할 때가 입주 그 분양가가 18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18억 됐던 게 지금 거의 31억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거의 한 13억 정도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밖에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입주량 자체가 또 뚝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년하고 지금 올 상반기에서 그 1년 6개월 정도를 보면 지금 입주 물량이 약 한 6만 8,600가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한 해 해서 1년 6개월을 따져보면 입주 물량이 겨우 4만 지금 한 7,500세대. 그러니까 지금 입주량도 한 2만 세대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가 감소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귀하신 몸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더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이라도 좀 많이 되면 가격들이 좀 저거 할 텐데요. 지금 강남 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공공 재건축. 지금 정부가 50층까지 올려주겠다. 지금까지 35층 룰에 갇혀서 50층 절대 안 된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자, 용적률 250% 있었던 거 500%까지 올려주겠다. 거의 뭐 더블 정도 배를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그 굉장히 달콤한 인센티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강남권에서 내가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까지 본다라면 제로, 한 단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주량도 그렇지만 앞으로 분양을 어떻게 할지조차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3구
쪽에 어떤 그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강동구, 우리가 강남 4구라고 하는, 그렇죠. 최근에 강동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확실하게 이제 강남 4구 쪽으로 거의 편입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그쪽에 공급됐던 많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17억 돌파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이라는 아파트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는 거의 강남 4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 전세가도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가락동에 있는 송파, 그렇죠.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이게 입주할 때 그 84제곱미터 전세가가 한 6억 정도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최근에 전세가가 11억 8천까지 되면서, 야, 거의 뭐 12억이잖아요. 2년 만에 지금 전세가가 두 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또, 그렇죠,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똘똘한 한채 쪽의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남권 쪽의 똘똘한 한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 지금 뭐 정부에서 아까 그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들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남권 쪽의 새 아파트를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그렇죠, 수요로 몰리고 있고. 자,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강남권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강남권의 똘똘한 한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최근에 갈 곳 잃은 동, 그렇죠,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최대, 지금 1200조가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한 1100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200조가 지금 넘어서다 보니까 이 부동자금들이 또 강남권의 똘똘한 한채 쪽으로 좀 기웃기웃하면서 앞으로도 좀 강남권 쪽이든 서울권 안에 있는 똘똘한 한채들은 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요.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지만 잠실이나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채는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역시나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주목하고 계실지 이어서 정보 체크 시간 바로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인데요. 9호선 한성 백제역 역세권에서 두 개짜리 닷새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9호선 연장계통의 수혜 지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잠실권의 똘똘한 한 채로 기대가 되는데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정말 뭐 강남에 내가 뭐 정말 조그만한 거 하나 사는 것도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아파트 쪽은 뭐 정말,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강남권에 있는 이런 다세대주택, 이제 빌라들, 특히나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역세 권에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굉장히 지금 뭐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드릴 바로 여기도 지금 강남권 안에 있으면서도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지금 7호선이 있고 가운데가 지금 9호선이 있고 지금 아래쪽이 2호선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9호선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7호선, 2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강남 쪽 안에서도 부동산 황금 라인 9호선 역세권이라 그러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한성 백제역 이러면 그냥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림픽 공원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역에서
도보 2분 거리. 보통 이제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중 일반 주거지역 이런 쪽 공급이 되다 보니까 보통 역세권에서 한 뭐 10분 안쪽으로 좀 멀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바로 한성백제 올림픽공원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역에서 도보로 2분. 야,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초역세권에 그러니까 대로변에 그냥 바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거죠. 강남 지도를 지금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바꾸고 있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정말 확실한 수혜 지역이라는 거죠. 당연히 뭐 삼성역부터 봉은사역 그러니까 삼성역이 2호선이고 봉은사역이 9호선이잖아요. 이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바로 이 여기에서 그대로 그렇죠. 봉은사역 9호선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다. 이곳 지금 이제 올 5월에 이제 첫 삼을 떴으니까 이미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잠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초 쪽에 그 뭐 반포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강남 구 쪽에는 지금 압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송파 쪽에 잠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3구 안에서도 반포나 압구정이나 지금 잠실이 뭐 가격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앞으로 미래가치가 큰 거는 바로 이곳이 강남 안에 그렇죠. 한강 3대 권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부 지금 그 서울시에서도 이쪽 잠실을 7대 광역 중심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광역 중심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성백제역 뭐 바로 보시듯이 그렇죠. 지금 여기가 지금 올림픽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집 앞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그냥 산책 가고 그렇죠 운동 가는 바로 그런 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잠실역 바로 도보로 갈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 자, 뭐 잠실역 뭐 잘 아시겠지만 롯데월드 우리나라에서 그 제2롯데월드몰 지금 가장 높은 그렇죠 123층 555m 어마어마한 네 그렇죠 많은 그 업무들이 들어와 있고 뭐 쇼핑몰도 되고 몰세권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삼성 SDS 같은 이런 일자리들도 많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그렇죠 앞으로 105층에 569m 지금 5월달에 첫 삽을 떠서 이제 곧 또 완공이 되게 되고 또 GTX A노선 C노선 들어오는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에다가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까지 다, 자, 이것이 다 됐을 때, 그렇죠. 이 잠실의 미래가치 어마어마하다. 여기에다가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진주, 미성, 크로바 이 모든 것들이 다 재건축이 됐을 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한강이 가까운 잠실 한강공원 바로 여기잖아요. 석촌호수 있죠. 뭐 올림픽공원 있죠. 정말 공세권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호재라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잠실권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뭐 강남 3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내박자 뭐 다 갖추고 있어서 어느 거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림픽공원 바로 내 집 앞이죠. 석촌호수 내 집 앞이죠. 잠실 한강공원 내 집 앞이죠. 이런 주거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남의 공세권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몰 같은 그런 몰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됐고 그러면서도 그렇죠. 지금 강남권에서 많은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막 이번 달에 준공이 되는 그렇죠. 즉시 입주 가능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 투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코앞이죠. 거기다가 9호선 황금노선 역세권인데 여기서 투룸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 강남에 우리가 뭐 인강남 한다 뭐 다 좋지만 뭐 정말 뭐 20억, 30억 이렇게 다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다세대주택 같은 빌라 쪽은 그래도 조금 낮은 가격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3억 9천에서 4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가 뭐 당연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억 4천에서 3억 한 5천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지금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역세권에서 도보 2분 거리에 그것도 신축을 그렇죠. 실투자 금액 4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 뭐 내가 월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000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 100에서 11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월세 투자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실권 안에서도 황금노선 9호선 초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주택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의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역시 다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미 이사님 모시고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네, 미디어그룹의 반갑습니다. 박미 이사입니다. 네, 요즘은요, 혼자서 알아보기보다는 정말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저희 가볼 지역 어디 어딜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저희가 만나볼 두 지역,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도 이곳만큼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1순위 지역, 용산, 그중에서도 신축, 오랜만에 나온 서계동을 한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강남 3구 송파에서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어서 강남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규제를 이길 수 있는 지역과 저평가 지역을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미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방 두 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5억 1000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정말 개발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만큼 인기가 상당한 지역인데요. 용산구 서계동 일단 입지 조건부터 봐볼까요? 네, 뭐 용산의 투자 가치는 뭐 입지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뭐 한강변 그리고 업무 시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의 허브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제 서울 내에서도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용산구 내에서도요. 서울역 인근의 주택의 노후들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를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이제 서울역 인근은 뭐 호텔이나 컨벤션, 오피스 문화 레지던스 등 뭐 정말 업무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택의 노후는 이렇게 심하지만은 뭐 교통 정말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금 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역 인근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집값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오른쪽에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 더힐, 뭐 유엔 빌리지와 같이 이제 부촌이 또 형성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한남 3구역이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 3구역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최고급 부촌으로 형성될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죠. 이제 서울역에서 한강로를 따라서 이제 국제 업무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용산 자체적으로 정말 수많은 업무 시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주요 업무 지구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종로라든지 뭐 마포, 서대문, 공덕 등 이제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좋을 뿐더러 용산 자체적으로 또 하나의 국제 업무지구가 생김으로써 정말 직주 근접지의 요충지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 뭐 미군 부대라든지 이제 소송 때문에 굉장히 개발의 속도가 더뎠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이 숲세권입니다. 강남과 차별화된 입지하면 바로 이 용산민족공원이 숲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10년 후에 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가장 크게 변화할 곳 하면은 용산하고 제가 입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입지만 봐도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용산입니다만 그뿐만이 아니죠. 개발 이슈가 상당히 많은 곳이 용산이잖아요. 용산구 서계동에서 지금 본격화되는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개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서울에서 정말 잠재 가치가 높은 지역이 용산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좀 살펴보시더라도요. 뭐 서울역에서부터 국제 업무지구까지 무려 100만 평에 달하는 이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강로를 따라 이제 고밀도의 업무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뭐 이미 뭐 드래곤시티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신라 면세점과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룹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과연 어느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을 하고 싶을까? 요즘은 당연히 내 직장과 집이 굉장히 가까운 곳 선호를 하고 이런 도심 지역의 집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 복합단지도 뭐 들어서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소식을 들었죠.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 여기에 뭐 8천 가구 이제 앞으로 또 만호 가구까지 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였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용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역 딱 와보시면 뒤편에 이게 유후부지가 있습니다. 약 5만여 평에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이곳을 서울시와 합작을 해서 제2의 코엑스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 인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남영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이제 지하화를 하는데요. 이제 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지상 공간에는 뭐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변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뭐 1호선이라든지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KTX 지금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까지 굉장히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서울역 인근에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또 다섯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입니다. 뭐 노선 하나만 철어더라도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곳은 무려 다섯 개 노선이 더 들어온다라는 점. GTX, A노선과 B노선, 신분당선, 또 신안산선, 그리고 수색광명고속, 철도까지 다섯 개의 노선. 그렇기 때문에 총 10개의 노선을 서울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 신분당선 때문에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또 상당히 좋아지고요. 이런 다양한 교통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서울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민족공원도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센터를 파크로 불리고 있는 용산민족공원.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 3단계에 거쳐서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도심 속에서도 이런 용산민족공원을 가질 수 있는 입지는 바로 이제 용산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하면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는 곳이 뭐 효창동 이라든지 이제 숙대 입구역 쪽 라인인데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계동에서 유일한 신축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굉장히 좁고요. 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직접 와서 보시면 아 여기는 정말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과연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변화할 곳이 어딘지를 좀 보면은 과연 이제 용산은 꼭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개발이 좀 더뎌서 답답하게 느끼신 분들은 지금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이고요. 거기에 숲세권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용산이 강남을 그만큼 이런 신축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소형주택을 지을 땅 자체를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용산에서 서계동에서 유일한 신축 지금 투룸 가격입니다. 5억 1천만 원에서부터 한 5억 5천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요. 한 2억 5천에서 한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한 2억 중반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세를 좀 희망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한 2, 3천만 원에 월 한 100에서 한 11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서계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용산구 서계동 안에서도 굉장히 귀한 신축 찾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자, 용산 안에서도 서울역 근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계동에서 유일한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재개발까지도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 지분이 많고 그리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는 없고 땅 가격 가지고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가격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아직 뭐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관리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수월하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계동에서 유일한 신축이고요. 지금 선분양으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원룸, 1.5룸, 2룸으로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금액이 조금 모자르다라고 하면은 원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확실한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신축 찾기 힘든 용산구 서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귀한 신축으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구분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복층형 원룸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200만 원에서 3억 1,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은 특히 역세권 여부 많이 확인을 하시죠. 9호선 초역세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겠네요. 자, 이 지역의 1인 가구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송파구 삼전동 입지 조건 어떨까요? 네, 우선적으로 원룸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그리고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인지 이제 기본적인 걸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68만 명이 거주하는 곳, 바로 1위가
바로 이제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서울시 내에서도 송파구에 집중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송파는요,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강남과 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개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던 삼성동과 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강남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고 여러 녹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성을 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뭐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재건축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인근의 쇼핑과 문화, 뭐 여가 생활이 같이 발전한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 뭐 녹지, 교통이 정말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주를 해보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워라벨이라고 하죠. 또 요즘 젊은층들은 이제 내 주거지에서 어디 멀리 나가지 않고도 여가라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지역의 안성맞춤이 바로 이제 이 송파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 송파구는 이제 대형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 가치 역시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전동 바로 위쪽에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는요, 이제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주택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원하셨죠. 바로 이제 취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이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 투자가 주택보다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또 오피스텔 투자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 내에서도 저평가받고 있는 삼전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는 이제 9호선이죠. 9호선 황금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역은요, 석촌 고분역입니다.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1분 걸리는 정말 초초 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점. 오른쪽으로 한정 거장만 가게 된다면 이제 8호선 이용이 가능한 서촉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또 2호선 라인이 이동 가능한 또 잠실 종합 운동장역이 있기 때문에 2호선이라든지 8호선이라든지 9호선 이런 다양한 노선과 버스 노선 아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교통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강남 3구에서 초역세권의 입지는 이제 정말 앞으로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땅이 귀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 집에서 바로 지하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9호선 라인에 투자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계속해서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4단계, 3단계, 4단계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 강일지구까지 4단계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서에서 강동으로 한 번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송파구는요,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석촌공원, 뭐 롯데워스, 뭐 롯데타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바로 왼쪽에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는 대형 개발 호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우월한 1인 가구의 비율에 더해서 더 유입될 여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송파구 쪽은 뭐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고 하셔서요. 뭐 생활 여건이 그렇겠지만 기다릴 만한 호재가 많아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요. 강남 3구입니다. 송파 지역이고요. 정말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이 바로 왼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있는데요.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 마이스 산업단지가요, 정말 눈에는 지금까지 딱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일자리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GBC도 이제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발 계획 중에 하나 이제 GBC가 착공을 했고 이제 2026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최대 105층 높이의 건물이 바로 왼쪽에 들어서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수가 무려
121만 5천여 개가 생겨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일자리, 직장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할 것인가? 당연히 직장과 근처에 거주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인 가구를 필요로 하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의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송파구 강남인 만큼 그만큼 공급이 희소하다라는 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교류 복합 환승센터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거대의 지하도시가 생겨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과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이제 버스노선 52개가 지나가는 정말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지하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공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면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개발이 되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7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요. 역시나 일자리가 4만여 개가 생겨나는 또 하나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인근에 또 위치한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요. 이제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 그리고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강남의 중심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국적으로 복합지구가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강남 3구의 경쟁력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송파구 안에서 삼전동이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만나보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원룸형 복층입니다. 지금 시세가요. 초 역세권인데 비해서 송파구 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3억 1200만원에서부터 3억 13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삼전동에서 유일한 신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서 정말 소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 정말 똘똘한 한 채 원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딱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월세 투자를 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천만 원 투자로 강남 3구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피스텔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1인 가구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1인 가구 수요층들이 늘어날 지역입니다. 삼전동에서 유일한 신축. 어차피 가격 같은 경우는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없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9호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초 역세권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하철역과에도 굉장히 가깝지만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가 앞으로도 생겨난다라는 점, 그리고 모두 다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신경 쓰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당연히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망감, 가시성이 상당히 좋고 도로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차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 구조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형 오피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초초 역세권, 강남의 똘똘한 한채 오피스텔 원하시는 분들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3구 송파구 삼전동에서 9호선 초역세권 쪽의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부담 없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액 투자,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맞춤 상담 도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외출 어려운 만큼 집에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신 박미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